바구니하고만 가지고 가면은 돈이 딱 생겨. 돈 걱정할 일이 없어. 여기서 산 사람들은. 하루만 쉬어도, 아유, 오늘은 뭐 좀 가서 시각 과할 텐데. 이런 생각하고 있어. 누웠다가도 딸딸 일어나서. 어디 가서, 바로 가. 아, 하다가 아주 생금 봤어요. 가면 그냥 안 와. 이렇게 바다가 좋을까요? 바다의 잔이 끝이 없습니다. 언제든 부안의 갯벌을 찾아가면 푸근한 정을 나눠주는 할머니들을 만날 것 같습니다. 할머니들의 생금밭이 봄 햇살처럼 따뜻한 바다가 오랫동안 변함없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그 넓은 갯벌이 네, 만조를 이뤘습니다. 사실 우리가 기억하는 음식의 맛은 대부분이 그 음식을 먹었던 기억이 더해져서 형성된 것이라고 본다면, 어머니의 밥상에는 어머니와 함께 했던 기억과 추억, 그리움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말이죠. 네, 오늘 부안에서 맛본 풍성한 조개 음식이 유독 맛이 있었던 건 갯벌에 강인한 생명력, 또 바다를 지키는 어민들의 땀과 노력이 기억으로 또 추억으로 더해져서 함께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더 조개 맛이 쫄깃하고 입안에 향기가 배어 있을 겁니다. 에라 창우야 에라 창우야